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. 비송그룹의 제프존 리입니다. 한번 틀니까 계속. 저는 이렇게 안 되지. 다시. 그다음 말이 갑자기 툭 까먹어져요. 녹음을. In life, I believe experience is a very important aspect in life. But the reason I say that is innovation, thought, and creative mind does not always comes from experience. 저는 외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한국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꿈 가지고 가방 메고 왔어요.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랐어요. 제가 뭐 재벌 2세도 아니고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. 비즈니스를. 저 같은 경우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연기 전공으로 졸업을 해서 실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연기 전공을 했는데 이제 공항을 딱 가는데 이제 거기 커스텀스 도장 찍어주는 그 제 여권하고 핸드폰을 놓는 거기에 보다가 모르고 툭 쳤는데 핸드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뭐지? 하나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철판 깔고 그냥 해보자. 어떻게 자금을 모을까? 자금을 모은다면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까? 저희는 뭐 엘리트 하버드 스트는 또 아니고 방황도 많이 했고 많은 부분에서 가정도 힘들고 이런 애들끼리 모였는데. 21세기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던 그 학생은 또 다른 쪽에 탤런트가 있다. 그 탤런트를 찾아서 노력해서 액션을 하면 제가 17살 때 일했을 때 제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Parachute only works when it's open. 낙하산은 열려야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열린 마음들은